유병자 간편보험 아무렇게나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확률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타가지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간편보험 하면은 보험료가 비싸다? 아니면 보험 청구 많이 했다? 아니면 잔병치레 병원에 많이 갔기 때문에 표준체 기본연금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간편보험이나 아니면 유병자보험으로 덜어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유병자보험 가입할 때 물론 여러가지 상품이 있죠. 숫자가 너무 헷갈려. 305도 있고 325도 있고 335도 있고 355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게 355 보험이에요. 모든 유병자 간편보험은 앞에 3과 뒤에 5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3은 입원, 수술, 그리고 재진단이고요. 맨 마지막에 5는 암, 뇌, 신, 6대 질병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2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고지사항이 폭넓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고지하는 355 보험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보장 한도와 범위면에서도 표준체와 기본형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험왕이 특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 복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20대, 30대에 가장 많이 발생률이 높은 게 바로 암,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약 39만 명이 진단을 받고 있고 10년간 약 1.6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걸 그래프상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상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2012년부터 22년까지 녹색 그래프는요, 여성, 남성 이제 합한 진단을 받은 그래프고요. 특히 여성, 이 빨간색은 2012년에는 약 20만 명, 하지만 22년도에는 약 31만 명, 11만 명이 증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암 치료 방법은요, 수술이 최고입니다. 특히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도 진단 시에는 1,400만원 플러스 알파로 일반암에서 7,000만원을 구성을 했으며 20%인 1,400만원 또 납입 지원도 되고 있고요. 자녀보장 보험료의 50%를 납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원 시에는 간호간병 그리고 일반 병도 입원 시에는 약 5일 입원했을 때 기준에 34만원 간호간병과 일반 병도 8만원 합의 1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수술 시에는 1,650만원으로 5종 1,000만원 갑상선암 관여수술시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체증형 암수술비가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다빈치 로봇 특정암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 절제수술을 하시면 1,6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율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방사선 치료 시에는 9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원 시에는 약 600만원까지 그리고 약물치료죠. 표적항암 약물치료와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하시면은 약 1억원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D사에서 핫한 전이암 진단비가 9월달에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받고 림프적까지 전이가 됐으면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갑상선암이든 위암이든 다른 암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유병자 간편보험에 355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완치가 되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다 할지라도 355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부위나 다른 부위에 진단을 받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발암으로 새로운 부위에 또 다른 암이 걸릴 확률은 8% 미만이고요. 거의 90% 이상은
전이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D사의 약관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장 개시로부터 진단 확정 후가 아니고요, C77서부터 C80까지 전이암 진단 그리고 원발암, 어떤 암이든 간에 원발암 진단이 아닌 전이암 혹은 보장 개시로부터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전이암이나 원발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D사의 간편 유병자 보험에는요, 최대 6회 30%치 체증형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수수시에는 1,000만원, 두번째는 1,300, 세번째는 1,600, 1,900 이런식으로 30%가 증가가 돼서 암수수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개정된 간편 유병자 보험에서는 기존에 다른 모든 보험사들이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암이 발생이 됐고 치료 시점이 끝난 상태에서 간편보험을 해도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작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D사의 간편건강보험에서는 기존의 암 진단비와 다르게 원발암이든 전이암이든 둘 중에 아무거나 진단을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이암 1이나 혹은 전이암 2죠, 연간 1회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기존의 암 진단비와 다르게 원발 부위를 묻지도 따지도 않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증 질환자 중복암이라고 산정특례가 업계 최초로 진단비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도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암 가장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는 한 남자의 신장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 심장에 스탠드 삽입술을 7개나 박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예시인데요, 보험가입 이전에 내가 심장이 답답해서 부정맥이나 아니면 심장병 걸린 다음에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간편보험이나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40살에 스탠드 삽입술을 1개를 했어요. 협심증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42살에 스탠드 삽입술을 하나 더하고 45살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탠드 삽입술을 2개를 더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지남에 따라 57살 때 스탠드를 1개 더 박았고 59살 2년 후에 스탠드 삽입술을 2개를 더했어요. 근데 57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좀 악화가 돼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드 삽입술 7개를 박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협심증 진단 시에 6,000만원, 신장질환 원가, 산적진단 진단비, 거기다가 혈중종의 치료비 연간 1회로 2,000만원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또 57살 때 급성신경세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 진단비가 심장질환 2와 그리고 심장질환 산적진단 진단비, 거기다가 혈중종의 치료비 2,000만원, 추가 진단 시 플러스 알파로 또 지급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스탠드 삽입을 했을 경우 총 7번이기 때문에 2억 8천, 질병수습비 100만원과 종수습비 3종에서 300만원, 그리고 119대 20대의 질병수습비에서 1,000만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7대의 기관, 수술시, 비관련 1,000만원치 총 5번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리고 허혈성 수술비에서 30% 체증형으로 2,000만원을 4,400만원까지 쭉 30%를 받았기 때문에 총 2억 8천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에는 간호간병 이번 시에는 51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호간병 간편보험에서는 34만원 플러스 3일씩 5회 이상, 그러면 간호간병 이번 시에는 1일당 34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스탠드 수술 후에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하는데요, 총 51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디사에서 새로 나온 체증형 암수술비 유사암 포함해서 암을 수술할 때마다 1회에서는 1,000만원 지급되고요, 가입금액 두 번째부터는 30%씩 쭉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체증형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탑재가 되는데요, 역시 내혈관 허혈성으로 처음에 수술 시에는 보장 금액을 지급되고요, 2회차부터는 가입금액의 30%, 세 번째부터는 가입금액의
60%, 그 다음에 90%, 120%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2대 질병의 가장 무서운 요즘에 심장질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성이 여성분보다 갑상선 반대로 3배 이상 남성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연간 943만 명, 세계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장질환이에요. 평균 3,300만원 의료 수가 수술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관상동맥 우회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55 보험비나 325, 335 보험 가입할 때는 약관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관에서 보장 개시, 초해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서 진단 확정, 그러면 과거에 진단받았던 기왕종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과연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있는지, 혹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진단 확정이 아닌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그러면 과거의 질병 혹은 기왕종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심장이든 뇌든 아니면 암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기왕종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보험 가입을 하셔도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 나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약관 해석을 비교해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